지난해 상장기수 펀드 ETF 열풍 속에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게임 테마 ETF가 올 들어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주의 악재가 겹치면서 ETF 시세도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주의 부진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재차 조기 긴축 기조를 확인하면서 기술 성장주에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게임, 바이오, 인터넷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에 나서며 주가 하락을 부추겼고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일부 게임주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지난해 게임주 급성장의 동력이었던 플레이 투 원 시장과 관련해서도 서비스 불확실성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계좌 개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LG에너지솔루션 IPO 주관사를 중심으로 신규 계좌 개설이 두세 배 넘게 늘어나는 등 역대급 흥행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은 올 1월 하루 평균 신규 계좌 개설 수가 293.8% 증가했고 공동 주관사 중 한 곳인 신한금융투자 역시 신규 계좌 개설이 168.8% 늘어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30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지난 12일 마감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은 2023대 1을 기록해 코스피 IPO 수요 예측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주문 규모는 무려 1경 520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발표되는 오는 24일이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튿날인 25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이 되면 주식 거래 중단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소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 심사를 하겠다고 공시를 하고요. 회사는 15일 내로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개선 계획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해서 기업심사위원회로 넘겨야 합니다. 이 시점은 3월 20일 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등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국내외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는 가운데 가격 인상을 통해 원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시멘트와 식음료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올렸습니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쌍용 C&E는 오는 2월부터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78,800원에서 93,000원으로 18% 인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시멘트 가격을 5.1% 인상한 데 이어서 6개월 만에 다시 가격 인상에 나선 것입니다. 시멘트 생산 원가 중 3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음료 업종 중에서는 롯데칠성이 지난해 12월 음료 가격을 인상한 후 증시에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12월 20일 대표 제품인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핫식스 등 음료 26개 종의 출고가를 평균 6.8% 올린 바 있습니다. 자, 방산업체들의 일단 해외 수주 소식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커졌지만 증권가에서는 연일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방산주가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성장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방산주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수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천궁2의 계약 규모는 약 4조 2천억 원으로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업체별 계약 금액은 LIG 넥스원이 2조 6천억 원, 한화 시스템이 1조 2천억 원, 한화 디펜스가 4천억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LIG 넥스원의 수주 금액은 올해 연간 매출 컨센서스인 2조 800억 원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대신 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부터 8일간 아랍 3개국을 순방하고 있다며 순방 일정 중 천궁2의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고 K9 자주포와 단거리 대공 무기체계인 비호 복합 등 다른 프로젝트도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유화 화학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업종 내에서 한화솔루션이 탑픽으로 제시됐습니다. 한화증권은 한화솔루션이 시가총액 5조 원 이상의 정유화학주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이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태양광 적자의 주요 원인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 공약인 신재생 법안 통과 시 보조금 증설 혜택도 기대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화증권은 목표 주가를 6만 1천 원으로 6만 1천 원으로 제시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일반 공모를 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번 달 내내 계속 가장 핫한 이슈이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이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일 18일부터 19일간 양 이틀간 KB증권 등 7개사에서 일단 청약을 좀 실시를 하는데요. 지난 그 12일 정도였었죠. 11일부터 기관 수요 예측을 했었는데 기관의 경쟁률이 약 2023대1 정도, 기관 주무액은 무려 1경 5천조 원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를 좀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액도 공모가 상단인 30만 원으로 정해졌고 이로 인해서 바로 시총 70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SK하이닉스에 이어서 3위에 좀 랭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장 이후에 상당히 유통 물량이 좀 적은 편인데요. 전체 유통 가능 물량은 기관 투자자의 10%, 일반의 약 4.5%로 약 3,400만 주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기관들이 갖고 있는 10% 물량 중에 약 77%가 의무 보유 확약을 좀 신청했기 때문에 15일부터 6개월 사이에서는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유통 비율이 약 10%대 이하로 좀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코스피 200, MSCI, FTSE 등 주요 지수에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약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수준의 패시브 자금 매입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 후 시총은 약 100조 원대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SK하이닉스 바로 위인 시총 2위로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중국의 1위 업체인 CATL이 시가총액이 약 250조 원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 시총 100조 원 정도는 받아야지 않겠느냐는 좀 공감대가 많이 좀 형성되고 있어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2차전지 관련주로 주목해봐야 될 만한 그런 시점이 일단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관련해서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를 좀 살펴보고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섹터 계속 증가하는 회사를 좀 찾아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신성 델타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배터리 셀을 보호해주는 셀 카트리지와 배터리 팩 등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7년 LG화학과 함께 폴란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2차전지 시장에 좀 진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LG회사로 좀, 범 LG가 회사로도 좀 분류가 되는데요. 최대 주주인 구본상 씨가 곧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좀 친척에 좀 해당이 돼서 LG가하고는 상당히 끈끈한 그런 연을 맺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연평균 약 24% 정도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의 성장성도 상당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LG전자 가전부품 공급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부품사로 전환이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약 관련된 매출이 9.4%에서 2020년 16%, 작년 이제 3분기까지는 약 30%대까지 올라오는 등 2020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실적과 관련 매출 연관성을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 이제 상장과 관련된 이슈로 신성들 자택과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약 8천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약 500억 정도로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은 실적과 관련성 이런 걸 봤을 때 신성 델타테크가 좀 유망한 투자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의 공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